친구들 안녕 왕군이요. 오, 야, 야 요즘 진짜 기가 막힌 점이죠 여러분. 바다도 끝내주고 경치가 근데 여러분 제가 요트를 살려고는 하는데 제 돈을 사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고양이가 벌어온 돈으로 요트를 살려고 하거든요. 고양이가 벌어온 돈으로 요트를 살려고 하거든요. 뭔 개소리야? 바로 우리 작살난 향의 물고기 잡는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1편에서 저희가 새로운 바다를 가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잖아요. 여기 동굴지대 왜 사소시대 100% 달성했는데 동굴지대를 가지 못하냐고 슬퍼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비비를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되게 간단한 거였어. 생각해보면은 자 여기 배 이 배를 사야 여러분 좀 더 먼 바다까지 항해가 가능하다. 아 내가 이걸 못 봐가지고 아! 배값은 부품 200원 또는 돈 3만원인데 What? What the fuck? 내 치과! 취소할까? 결제 취소할까? 하! 결제 돼버렸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즐기겠습니다. 결제 됐는데 왜 안 왔죠? 잠깐만 야 결제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선생님. 왜 안 들어왔지? 왜 행복할 수 없어. 다 시킨다. 노래가 너무 발랄하잖아.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거야. 안 들어왔 개꿀. 와 지갑 전사 이리야 와라 가수야. 뭐야 잠깐만 동시에 쓰는 거야? 부품이랑 돈이 동시에 나가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도 새로운 배 사니까 기분이가 너무나 좋구요. 개꿀이구요. 아 여러분 배가 안 보였겠군요.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우! 약간 사기를 먹은 기분이지만 뭐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도 적당하고 그리고 동굴지대에 출연하는 희귀물고기가 있다. 잡으러 가야겠죠. 가스! 아 세배 타고 가스! 동굴지대가 뿅하고 열렸습니다. 좋아요. 와 그리고 여러분 아이템도 엄청 많이 줬어. 대박. 가즈아 동굴지대 가스! 새로운 물고기 보러 가스! 평범한 날. 오 새로운 물고기 엄청 많아요. 얘네 일단 잡아볼까? 얼마 안 줄 것 같긴 한데. 쇽쇽. Nope. 아 바로 튕겨내는 거 싫어합니까? 좀 가까워. 다가오고 먹어주고 얼마짜리일까요? 30원! 아... 약간 낭낭한 것 같은데 벌써 40! 37! 야 이거 왜? 산소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냐? 뭐냐 이거? 어? 산소 왜 이렇게 빨라? 이게 뭐야 왜 이래? 산소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 와 여러분 동굴지대 산소가 더 빨리 주나봐요. 엄청 빨리 줄어들었는데? 야 안되겠다 이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공기통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서 공기통을 다 쓰겠네 이거. 새로운 물고기 구경도 못하겠네 이거. 일단 작살이 여러분 산소가 굉장히 높이 소모되는 작살이기 때문에 옛날 작살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옛날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이걸로 하자. 연속도 빠른 거. 아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배 보여주려고 새로운 배를 샀는데 동굴지대에서 버틸 수가 없다. 공기가 너무 빨리 소모돼가지고 이거 봐. 야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 공기가. 어 저거 뭐냐? 우와 꽃게가 사는데 아 벌써 산소 사 싫어야 진짜. 어? 뭐 할 수가 없네 진짜. 와. 아! 너무 비싸서 너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은 제가 잠깐 편집으로 자를게요. 산호지대에 가서 돈을 좀 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질을 했는데 돈이 더 모자라는 게 실화냐? 그래 이렇게 산소가 좀 적게 줄어들어야 할 맛이 나지. 뭐야? 오! 개꿀!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11,000원 벌었습니다. 하, 돈 벌기 진짜 힘들다. 와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공기통 마지막 업그레이드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돈을 내야 되네요. 와! A few moments later. 자 공기통을 바꿔줍시다. 공기통 업그레이드. 오래된 공기통이잖아요. 이거 바뀌면 무슨 공기통이 될까요 여러분? 가스! 일반 공기통으로 띠번쩍하게 바뀌었는데 녹은 일단 안 들었네요. 솔직히 공기통 바꿨으니까 여러분 이제 동굴대 가면은 버틸 수 있겠죠. 설마 동굴대 가는데 또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제발 오래오래 버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들어갑니다. 동굴지대. 여전히 빠른데요. 야, 나서 게임 좀 하자 이 자식들아. 오케이. 자, 공기 물고기 올 겁니다. 그래, 돈 벌리는 게 다르네. 엄청 비싸게 벌리는데. 좋아요. 해파리 안 먹어요. 응, 무슨 맛인지 다 알아. 나 저 꽃게가 먹어보고 싶다. 꽃게. 그리고 잘 안 맞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태양 자질로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안 맞아? 싫어요 여러분? 미쳐버릴 건데! 자, 이번에야말로 관찰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너무 빡세 진짜. 너무 빨리 줄어들어 지금. 아,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고 좀 많은 물고기가 나오면 그때 금을 한 번씩 던지고 이런 식으로 저 원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도 밑에야.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겠는데요? 진짜 한 마리도 못 낚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우리? 공기물고기님! 먹이를 불러. 먹이를 부르고? 그물로 땡겨. 아! 공기물고기님! 오징어 있다. 우와. 뭐야! 문어도 있네요? 야, 한 번만 더 들어가보자. 한 번만. 빨리. 빨리 편집해서 한 번만 빨리 더 들어가보자. 북적이는 바다야. 북적이는 바다. 일단은 좀 관찰하면서 북적이 부족할 때 그물 하나씩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물을 5개를 들고 왔거든요. 역시 유비무환. 이거 뭐야? 새로운 물고기. 새로운 물고기 나왔고요. 누구요?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저리 가. 나 공기 물고기 먹어야 돼. 공기 물고기. 공기 물고기님. 개굴 좋았다. 오케이, 살았다. 와, 북적인다고 했는데 북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빠세. 얘 육식이네. 얘 육식인가 보다. 육식. 얘를 잡아올 수 있네. 개꿀이네. 좋아. 제발 한번 오세요. 왔어. 오케이. 와, 얘는 육식 물고기 진짜 험악하게 생겼다. 험악하게 생겼어. 자, 공기 물고기 오고요. 공기고기. 상어냐 저거? 좀 신기하게가 있는데. 상어다, 상어. 우와. 상어다, 상어. 상어가 있네. 비켜. 나 공기 물고기 먹어야 돼. 비켜라 상어, 비켜라. 나 공기 물고기 제발요 한 번만. 하, 상어. 공기 물고기 먹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물고기도 많이 낚았고 돈 쓴 만큼 꽤나 벌었습니다. 좋아. 와우, 이거 뭐야? 물방울 같은 물고기를 얻었는데. 뭔가 신기한 물고기 굉장히 많습니다. 동굴지대 지금 약간 한번 살펴봅시다. 동굴에서 뭘 낚았는지. 여기냐? 이거 아닌데? 이거 전구고기잖아. 이거 아니고 공기고기. 오케이. 와, 이런 건 뭐냐? 이런 애를 작살로 잡는다고요? 내가 작살로 하겠는데? 엄청 크네요. 얘는 뭘까? 나 궁금하다. 이게 아마 최종 보스겠지? 자,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풍선고기, 노베, 트리앙, 베타, 얼동가리, 돔, 파이어 고비. 이름이 특이하네. 우와. 얘는 진짜 불꽃 모양인가봐. 그지? 신기하네요. 자, 좀 더 보면은 진짜 물고기네요. 예, 내가 방금 잡은 애. 몸의 85%가 물로 이루어진 물고기. 창의력 인정. 그 외에도 상당히 새로운. 역시 아가 상어 맞네. 아기 상어 맞네. 역시 미끼를 던지면 좋아라 한다. 귀엽게 생겼네. 그리고 진짜 상어인가봐요. 진짜 상어. 그리고 되게 무섭게 생긴 애가 있네. 곰치인가 곰치? 동굴에서 나오는 애인가 본데. 그죠, 딱 모양이. 여튼간에 여러분, 동굴지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새로운 배를 뽑아서 동굴지대 가는 거 굉장히 좋았지만 생각보다 동굴지대에서 오래 버티려면 더 좋은 공기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레벨업을 해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더 오래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서 돌아와야 될 것 같군요. 이 게임 3화가 또 보고 싶으시다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3화에는 동굴지대에서 볼 수 있는 상어나 곰치 같은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아마 전설의 수초시대를 아마 공략하러 가지 않을까 싶군요.
그럼 가인은 다음번 컨텐츠를 위해서 열심히 레벨업과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